내 열쇠는 바깥으로 가는 외출용이랑 내 세계의 열쇠라서 쓸수 없어. 뭐지? 그래요. 이 아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약간 분위기가 우중충하네요. 달력. 넌 무슨 요일에 태어났니? 몰라? 야, 내 생일 기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요일까지? 그럼 몇년몇 월에 태어났는지 알려줘. 일요일. 잠드는 날이네. 대단하다. 엥? 나? 나는 수요일이야.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난 믿고 있어. 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서 이런 피가 흘렸던 거 아닐까? 야, 금요일이 무슨 잠드는 날이야. 불 켜고 놀아야지. 마더고주. 먼데이스 차일드 브라악 차일드 브라악 프라이데이! 잠깐만. 저 수요일. 웬스데이? 와우. 프라이데이. 사랑하고 준다고? 해석 좀. 그런 거에 관심 있어? 자신 이외의 사람에 대한 건그 사람 이외엔 아무도 모를 텐데 말이야. 고양이는 그렇게 말했어. 고양이의 말을 듣는 순종적인 아이네. 하지만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여줌으로써 자기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 뭔 소리지? 어렵지? 분명 완벽하게 아는 것 따위 불가능할 거야.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알 필요 없는 일에 알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나쁜 습관이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오네요. 아우, 나 철학적인 거 진짜. 철학은 좋은 수면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 For you. 안녕. 아, 원장님이야? 원장님, 그 통로의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열쇠 좀 빌려주실래요? 응? 아까도 빌려갔잖니. 딱히 상관은 없지만 잘 돌려놔야 한다. 엥? 내 수수께끼를 풀면 빌려주지. 난 말이야, 세명 있으면 사과 세 개를 3분 만에 먹을 수 있어. 세 명이 있으면 사과 세 개를 3분 만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럼 사과가 100개, 내가 100명 있을 땐 전부 먹는데 몇 분이 걸릴까? 이걸 풀수 있다면 빌려줄게. 하지만 기회는 세 번까지야. 원장님? 세 번까지야. 답을 알게 되면 내게 알려줘. 라고 하는군. 갑자기 이상해졌어. 뭐야, 이유는 알고 있지만. 아, 문제는 푸는 건 내가 아니야, 네가 생각해. 3분. 3분이겠지. 잘못 저장했다. 3분. 정답! 그럼 오른쪽의 책장 조사해봐. 마음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죠? 작은 종이. 두 번째 문제. 세 명의 내가 세 개의 사과를 먹는데 3분이 걸렸다. 얘한 거잖아. 열쇠랬지? 자, 여기. 통로방에 열쇠를 입수했다. 넌센스 아니고 수학이네. 무사히 빌려서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아, 나 수포자인데 수학을 포기한 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매지컬 고3제 빌어먹을 선생 같은 놈. 야, 진짜. 수학을 손에서 놓은 지가 언젠데 자꾸 벌레 소리가 난다. 뭐, 이 뭐지? 아, 위험해. 금이가 있으니까. 미안, 내손 차갑지? 분명 따뜻함을 모르기 때문일 거야. 넌 상냥하구나. 지금 알았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너무 늦었네.
네 손은 따뜻하구나. 내가 좀 열이 많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테트리스 따위 하지 않겠어. 피 터짐. 차가워. 내일 놀러 간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뭐를? 저 녀석? 좋은 녀석이었지. 정말로 말이야. 침착해. 어찌되든 상관없어, 저런 녀석. 그것보다 해결될 때까지 밖에서 놀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뭐야, 이 사이코 같은 상황은. 죽어있었어. 여기 왔더니. 고와이. 제일 발견자? 저기 구석에 짱 박혀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걸. 꽤 번거롭구만. 이 게임은 정말 번거로운 게임이야.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조금 얘기를. 귀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야. 수화 같은 걸 줄 알아? 그렇구나, 곤란하네. 귀가 들리지 않는 방법과 얘기하는 방법은 써야지 뭐. 종이에 써야지. 펜 있고 종이 있네. 내 거야. 아직 너한테는 어렵겠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그 연구로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기도 했었어.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 딱히 질려서 그런 건 아니야. 뭐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긴 하지만. 그저 내겐 무척 어울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뭔 소린지 대체 알 수가 없음. 아니 왜... 이거 뭔지 몰라? 세계 지도라고 하는 거야. 누굴 밥으로 하나! 이게 세계 지도구나. 게다가 나라에 따라 음식이나 말도 다르곤 해. 너도 흥미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보는 게 어때?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수다. 방사능 뭐하이쩡. 다들 어서오세요. 아니, 종이랑 펜 있잖아. 왜 살이 안 찌는 거죠? 쿨쿨. 가와이. 그렇지, 종이랑 펜이 있으면 필담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알아, 또 시다노? 펜? 써? 뭐 일어날 거라. 네, 아미오나이. 종이는 다른 것으로 보면. 고세 일본어 다 까먹고. 네, 저. 왜? 바쁘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종이요. 이시안이 아서버? 언니가 어딨는데? 이 언니 말하는 거야? 종이? 그래, 좋아. 원고용지밖에 없는데 괜찮니? 어머, 너도 있었구나. 작품이 완성되는 걸 기대하고 있을게. 또 마음대로. 아니, 아리가또. 부족해진 경력, 맞아. 숨쉬기는 운동입니다. 야! 마테. 뭐야, 당신은, 뭐였어요? 이 나라의 언어가 아니네. 가관이구만! 난 괜찮아. 넌 이 나라 말밖에 모르지? 아직 그런 공부는 너희한텐 이르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내가 해석해서 정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응, 이제 다 됐어. 이 사람은 탐정인데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들었대.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떨어져서 목을 다쳤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닌가 봐.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이곳에 있었던 건 지금 거기 있는 다섯 명이야. ABCDE로 정할게. 물어보았던 건 죽기 전에 시간대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A. 난 여기서 책을 조금 읽다가 갑자기 졸려져서 중간에 잠을 잤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일어났을 때야. 그러게요. 아니, 주인공은 아니, 주인공, 주인공, 응?
응? 그렇지. 에이. 책 읽다가 기절. 기절. 일어났을 때 이미 뒤짐. B. 살해 해당함? 나쁜 녀석은 아닌데 칼로 찔림. 삐 뭔가 수상한데? 칼로 찔렸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이 없는데. 밖에서 놀고 싶음, 누군지 모름, 도구가 질러옴. 침착. 저 발자국 크니까 남자다로. 2. 여기 오긴 했지만 금방 나감. 그때 쟤 없었음. 라고 하네. 난 답을 알았지만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 야! 마음에 간섭하기 위해선 타인이 아니면 안 되거든. 범인은 두 명이야. 힘내 간바로. 이런. 야, 코난 어딨어요, 코난. 코난이 필요하다. 아, 책 읽다가 기절했을 때 이미 뒤짐. 알리바이오즈 수상해? B는 확실하고. 나 D부터 해볼까? 오, 맞네. 설명도 덧붙였더니 잘 이해해준 모양이야. 이제 괜찮아. 사람을 죽이다니 가증스러운 행동이야. 갈까? 이제 갈 거야? 가 그냥. 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뭐야? 자빠져 잘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네. 소설. 이상하지? 그 책.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읽었어. 내가 쓴 거야. 이름은 내 친구로 되어 있지만. 왜? 맞아, 싫어. 전에도 몇 번이나 말했었지. 이름 자체는 멋지다고 생각해. 내 선생님이 붙여준 거거든.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매우 싫은 거야. 뭐야? 결국 자기 이름 싫어서 친구 이름 썼는데 그 친구가 유명해진 거야? 읽을 수 없다. 여기서 이별이네. 내 세계야. 그 문은 지금의 나의 세계. 이렇게나 작아.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거겠지. 열렸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너라면 머리가 좋으니까 알 수 있으려나? 혹시 답을 알게 되면 알려줘, 알렌. 아, 아프리카 약관에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다. 책, 책, 책. 집을 샀다라고 해봤자 원래는 복지시설이 있던 곳이다. 나한텐 너무 넓은 탓에 길을 잃을 것 같다. 또 크리프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 오늘 여자아이 한 명을 데려오게 되었다. 며칠 전에 화재가 일어난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집 부부의 딸인 듯하다. 자신 이외에 또 한 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겐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 모양이다. 가구나 생활용품을 두 개씩 주었다. 아까 그 남자가 같이 문 앞까지 왔던 남자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연구 대상이 이렇게 발견되었으니 데려가기로 했다. 현재 발병의 전조 증상은 없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사이코지 일종의. 여자애를 데려왔고 이제 3일 전에 받은 편지에 일들이 새겨 써있다.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인지 명랑성선에 아무 대화하지 않는다. 발병의 전조 증상은 없다. 남자아이. 엄마의 상태를 보고 데려가기. 아하. 말은 잘하나? 그 구라쟁이 있잖아. 그 양치기 소년. 앞에 두 명이 여자아이라 조금 불편해했지만 평범하게 놀고 있다. 개구리. 맞네. 네 번째로 여자아이. 숲속에 수수께끼의 병으로 화재인 것? 마을은 전멸. 내성이 있던 걸까? 이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방에서 피아노를 친다. 그 시체 있던데. 시체.
발병의 전조 증상은 없다. 발병 확률이 높으나 전조 증상은 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애초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 그땐 어땠었지? 머리가 아프다. 일단 조금 쉬자. 나에 대한 얘기. 다섯 번째 아이, 나. 사건 당시 아이는 밖에 있었고 쇼크로 기억상실. 놀랐다. 직감이지만 이 아이는 발병 직전이다.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난 대체 뭐라고 있는 거지? 또 가슴이 타는 듯한 감각에 시달린다. 그날의 광경이 멋대로 떠오른다. 내가 온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고? 아, 그렇군. 이제 금방이야. 분명 끝날 거야. 머리가 아파. 미안해. 피곤하. 종이에 끼워져 있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나 있던 세계. 그 아이는 오늘도 잠든 상태다. 난 수많은 사람을 으르르 했다. 하지만 내가 으르르 받는 일은 없다. 어째서지? 좀 더 많이 으르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지만 이제 나쁜 녀석은 없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고양이는 나쁜 녀석만 으르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옳은 건지 내겐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저 끊임없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있다? 뭐야. 문이 열린 소리가 났네요. 나이트메어 증후군의 희생자가 아직도 놀고 있다. 쓸만한 먹이터를 찾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계에 뭔가 하고 있다. 부모가 돌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건 분명 토끼의 힘. 고양이도 무슨 말 일을 하고 있고 너에게서 빼앗은 건 하나뿐이다. 정말로 하나일까? 하나를 빼앗긴 것뿐인데도 사람은 이리도 간단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고양이가 구라를 치는 건가? 전혀 모르겠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시간 없어! 그러네. 아이들을 꿈의 세계에 먹잇감으로 하기 위해서 고양이랑 토끼 둘 다. 알렌! 역시 여기 있다는 네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고양이는 역시 신용할 수가 없군. 정말로 너희는 약속을 잘 깨는구나? 정말 곤란하네. 그 은색 나이프는 그걸 선생님에게 주지 않겠니? 지금 당장! 어서! 곱둥이 같은 선생님이래. 잘생겼잖아. 안 죽을 거야. 내 거임. 할 수 없군. 조금 아플지도 몰라. 미안해. 아, 완전 개아픔. 어? 뭐야? 하나도 안 아프잖아. 이걸로 끝날 거야. 이 나쁜 꿈이. 그렇지? 마지막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니? 나는 말이야, 세계에 처음 오는 게 아니야. 전에도 여기에 온 적이 있단다. 나이트메어 중국은 책이나 신문을 자주 읽는 너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병이야. 원인은 불명. 난 마음을 깊은 어둠에 가두고 괴로워하는 아이가 일으키는 병이라고 생각해. 눈치채고 있었니? 겉으로는 마음을 깊게 상처입은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두어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 병을 발병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관찰하고 연구를 했어. 널 아프게 하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어떻게 해서든 이 꿈을, 세계를 부수고 싶어. 난 세계에서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었어. 그때부터 줄곧 다른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어. 정말 제멋대로지? 그래서 네가 왔을 땐 매우 놀랐단다. 혹시나 하고 생각했어. 그때의 나 닮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 너를 조금만 불행하게 했다면 금방 발병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그러는 동안에 나의 문이 열리고 말았지. 나 혼자 왔어야 했어. 발병 직전에 너희들 목까지 흡수하고 입구가 커져버린 모양이야. 여기서 이것저것 시험해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 맞아. 문을 열었던 건 알렌이지만 넌 나쁘지 않아. 전부 내 탓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봐. 이건 내 꿈이야. 나의 세계야. 약점을 너무 많이 만들고 말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품지 못한 채 흘러넘치고 있었어. 그러니 내가 끝내지 않으면 안 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머리가 나쁘니까 말이야. 그 아이에게도 자주 들었었지. 오랫동안 연구했었지만 전부 헛수고였던 모양이야. 이걸 줄게. 로켓 펜던트를 입수했다. 네가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거 그땐 주지 못했지. 내가 줄 수 없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미안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 너의 주위에 멋진 친구들이 있잖니. 천천히라도 괜찮아. 알레는 머리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난 이래 보여도 어른이니까 그 녀석들한테 잡아먹히진 않겠지. 이쪽에서 어떻게든 할 거야. 연락처에 크리프라는 사람의 번호가 있어. 내 이름을 말하면 너희들을 잘 도와줄 거야. 내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무척 좋은 녀석이야. 괜찮아. 뭐야? 나에 대한 건 잊어버리렴. 그렇게 하면 나처럼 또 여기에 오는 일은 없을 거야. 잘 자라, 알렌. 뭐야? 종이 주머니 입수했다. 어째서 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아닌가? 사랑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분명 난 사랑하지 못했던 거야. 왜냐하면 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든 걸 잃었어. 아무것도 없어. 매우 졸리다. 사랑해줘.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 결국 진엔딩은 아니란 소리예요. 뭐야? 바뀐 게 있나? 야쿠소쿠. 센세. 얼굴을 훔쳐본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나 저장 안 했잖아. 뭐야 이게? 잠깐 물 좀 갖고 올게요. 아, 목마르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행딩에서 이게 다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이고. 일본어의 제작자 이름이에요. 그 사이트 이름이나 이런 거. 온진? 포켓도 사운드. 중2병도 중2병인데 그냥 정신병자들인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애들이 다 아픈 애들. 이거 원래 이게 긴가? 이 틈을 타서 난 또 딴짓을 잠깐 해야지. 상당히 중환자인 것 같아요. 보통. 환자 치고는 이렇게 무서울 리가. 꿈속에서 결국 다 죽였다는 거네, 내가.
내가 꿈속에서 전멸을 시킨 거네. 언덕이 하얀 집을 소개시켜주세요. 내가 앨리스고 내가 다 죽인 거야. 수첩이 애들의 영혼이야. 내가 애들한테 주었던 수첩이 영혼이에요. 여따오스용 펜타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잘 자. 오야스미.